문제는 한국의 전체에 있는 그 기독교 이미지, 목사님들에 대한 그 이미지, 요새 또 더군다나 뭐 최재형 같은 일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목사라는 이 저 직책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엉터리 목사들이 계속 나타나서 문제를 만들면 근데 한국 교회 정서가 목사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. 네,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더 힘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도 똑같이 나와서 같이 설치니까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. 20%를 넘어간답니다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전체 성도의 20% 이상이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이단이 활개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목사님 개인 인격 자질. 목사님들이 사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보기 힘들죠.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똑같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거지.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잘해야 된다.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당히 그런 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안에서 없어지고 또 새롭게 또 성장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.